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항상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 명령하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악하고 잔인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희망이시며, 내가 어려서부터 의지해 온 분이십니다. 주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셨으므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내 힘이 세약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추격해서 잡아라. 이제는 저를 구할 죄가 없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나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 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의 의로우심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가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나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전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기뻐 외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던 자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 함께 묵상할 이 시편 71편 말씀은 딱히 정확하게 누구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 제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제 우리가 어, 함께 묵상했던 시편 70편 말씀 아, 시 이어서 오늘 시편 71편이 같은 이제 에, 저자가 쓴 어,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제 그 표제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탄원시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본다면 똑같이 오늘 시편 71편 말씀도 어, 찬양시도 어, 다윗시라는 사람이 예, 탄원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딱히 이 시기가 언제 이 시를 썼을까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을 보면 어, 그렇게 평안할 때 그리고 정말 마음에 그런 어, 뭐라고 할까 행복감이 넘치는 그때에 쓴 것보다는. 조금 더 어지럽고 그리고 힘든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 보니까, 뭐 젊었을 때 아니고, 그리고 또 왕위에 초창기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때 그렇게 찬양했던 시간이라, 중반에 보면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에 그런 에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무래도 이 다윗이라는 어이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리고 어 정말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손조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 그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어 본받고 싶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에, 순간순간이 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 그렇게 어, 뭐 물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조금 막내로서 에, 받았겠지만 그런데 결코 그렇게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 너무 막내로서 어 그렇게 뭐 오야오냐 이렇게 해서 키운 그런 어, 장면을 어, 딱히 볼수 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형들이 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만약에 애지중지한 그 막내라면 그 전쟁터에 함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어, 형들이 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터에 형들이 형들이 안부를 알아보고라고 부모님이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되죠. 그런 거 봐서는 어뭐 형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100% 정말 덮어놓고 애지중지 키움을 받은 그런 어 인물은 아니었던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그 임무를 찾으러 다니는 그 때에 어이 이세의 집안에 와서 어 사울 왕의 후예를 그 그러니까 이어서 받을 사람을 찾았을 때이 다윗은 당시에 집에도 있지 않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부모님의 100%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키움 받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 평범하게 그냥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편안하게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왕의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이 목숨까지 걸고 도망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자기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네 그렇게 에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또또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 인간적인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욕을 잘케하지 못해서 에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이 다윗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은 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결코 그렇게 아들의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식 농사라고 그럴까요? 자식 농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 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 너무나도 굴곡도 있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험함 꼴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피해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대야 될 것을 우리는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거나 헛된 것에 기대기도 하고 헛된 것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모든 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다,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와 조금의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질 때, 낙심될 때. 정말 이것을 내가 내 인생에서 덜어내 보고 싶은, 그리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겨낼까? 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윗처럼 그런 큰 고통이 아니더라도, 큰 험난한 그런 여정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조금 흔들거, 흔들거나,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기대느냐, 한번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진짜 진짜 피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고 내가 기대해야 될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파이팅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